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은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요. A3부터 G13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합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A1부터 H1까지 선택합니다.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그래서 A1부터 H1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두고 클릭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홈에서 글꼴에서 굴림체 선택합니다. 글꼴 크기는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기에서 20을 선택하시고요.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행머리끌 1을 선택하시면 일행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행 높이 선택합니다. 행 높이 값에다가 3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셀 병합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A14부터 C14까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4부터 H14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탭에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 A3부터 H3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한 다음 셀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라고 있고요. 셀 스타일에 가셔서 강조색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색 4를 보니까 테마 셀 스타일의 보라색 계열이죠. 보라색 계열에 강조색 4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식 작업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A3부터 H14까지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홈탭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에 가셔서요. 모든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다음 굵은 상자 테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테두리 도구에 가셔서 굵은 상자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음 커서를 G14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대각선을 표시하기 위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서식 메뉴를 클릭합니다. 테두리에 가시면 대각선이 왼쪽 오른쪽에 각각 대각선 기호가 있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요. 대각선 지정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서식 작업 3번 작업하셨고, 다음 네 번째입니다. T4부터 D14까지 E14까지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권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D4부터 E14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우리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요. 표시 형식 탭에서 사용자 지정에 가셔갖고 오른쪽에 형식에다가 직접 입력하십니다. G/ 표준을 지우시고요. 샵, 콤마, 샵, 샵, 샵. 그 다음 뒤에다가 권자를 붙이겠습니다. 물론 권자를 큰따옴표 묶어서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냥 권자라고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큰따옴표 처리가 되고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그 다음 글자 숫자 뒤에 번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G4부터 G13까지 선택합니다. 네, 그 다음 숫자 뒤에다가 윗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 뒤에 윗자를 붙이겠습니다라고 숫자를 대신하는 샵을 입력하시고요. 한글로 위를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 네, 숫자 뒤에 윗자가 붙여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G12셀에다가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G12셀에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모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문제에서 제시된 인기 상품이라고 메모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 크기와 항상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경계 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가셔서요. 맞춤 탭에 자동 크기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크기 조절되실 거고요. 다시 한번 G12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면 메모를 항상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의 작업은 2점씩에서 2, 50점의 서식 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에서 고급 필터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는 조건을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입니다. 교양 한국사 평가 결과표에서 학과가 비서학과이고 총점이 95점 이상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비서학과 학과하고 비서학과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23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물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복사하는 이유는 오타나 이런 부분에 실수가 없게 하려고 복사했습니다. 총점 H3에 있는 총점을 선택 컨트롤 C 그 다음에 B23에다가 컨트롤 V에서 총점의 필드명도 복사해 왔습니다. 비서학과이면서 총점이 95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기에서 크거나 같다 95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조건을 같은 행에 입력한다는 얘기는 둘다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겠다는 거죠. 뭐뭐 이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행에 입력한 거고요. 이제 조건을 입력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A3부터 I2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해 놨던 A23부터 B24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위치는 A27셀에다가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비서학과 하면서 총점이 95점 이상의 데이터 3건이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 문제까지 해서 기본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계산 작업입니다. 계약 건수가 120 이상이고, 그 다음 계약 총액이 전체 계약 총액의 중앙값 이상이면 우수사원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라고 비고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if와 and와 그 다음 메디안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2,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and라고 입력했고요. C3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20이라고 입력합니다. 크거나 같다, 120. 그 다음, 계약 총액, 바로 왼쪽에 있는 D3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다, 중앙값보다 크거나 같다.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 메디안 함수, 제시된 함수, 주어진 값들의 중간값을 구합니다. 라는 메디안 함수를 선택하시고 입력하시고요. 중간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약 총액의 값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마우스로 D3부터 D9가 드래그가 안될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래서부터 D9부터 D3까지 드래그하면 범위를 D3부터 D9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단, 수식을 한 번만 쓰실 건 아니고요. 복사하더라도요. 중간값을 구하는 범위 D3부터 D9 영역은 항상 같은 위치겠죠. 고정된 위치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메디안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ND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첫 번째에 해당한 조건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우수 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공백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 세 건에만 우수 사원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계산 작업 두 번째 연차 구하시고 가로 열고 나이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기준일이 K1에 입력되어 있는 기준일과 입사일자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요, 연차와 나이를 K3부터 K11 영역에다가 표시하시오. 연차를 구하는 시기가 나이를 구하는 시기 제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연차부터 한번 작업해 볼까요? equal 하시고요. 연차는 기준일에서 연도를 추출하라고 했습니다.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선 year 함수가 필요하겠죠? year 입력하시고요. K1셀을 선택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기준일이 있는 K1셀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가 돼야 될것 같고요. 빼기. 그 다음, 입사일자의 연도를 빼겠습니다. 라고 이열 함수 이용하셔가지고요. 입사일자 I3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면요. 연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로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로를 입력하기 위해서 N% 숫자, 그러니까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을 입력하면 N%라는 기호를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구한값 뒤에다가요. 문제 봤더니 몇 년차라고 한글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가로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그 다음 큰따옴표 닫고 위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잘릴 것 같아서요. 현재 여기까지가 연차를 구했고요. 뒤에다가 몇 년차라고 한글로 표시하는데 가로까지 여는 작업 하셨고요. 이제 그 뒤에다가 다시 N% 기호 입력하시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숫자 7 입력하시고요. 나이를 구하기 위해서 기준일 연도에서, 다시 한번 이열 함수가 필요하네요. YEAR 가로 여시고 기준일이 있는 K1셀을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신 다음에 가로 닫고 빼기. 그 다음 기준일에서 빼기 가로 열고 1900 더하기 주민등록번호에서요. 앞두 자리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가 필요합니다. LEFT 가로 여시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제2-3에서 쉼표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이제 1900부터 시작한 가로를 닫아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나이까지 구해졌는데 맨 뒤에요. 가로가 필요하겠죠. 가로를 닫기 위해서 N% 입력하시고 큰따옴표 묶어서 가로 닫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기준일 기준으로 입사일자를 뺀 근무 연수와 그 다음에 기준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에 앞두 자리를 뺀 데이터 나이를 구해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에서는 면적 C13부터 C20과 그 다음 실기 D13부터 D20의 실기 점수에 두 개의 점수의 평균이 90 이상이면 합격, 70 이상 90 미만이면 대기, 70 미만이면 불합격이라고 결과 E13부터 E20에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물론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줄수 있는데 아래쪽에 평가표가 있습니다. 0점부터 70점 미만까지는 불합격, 70점부터 90점 미만까지는 대기,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평가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룩업을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해가지고 여기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고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결과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23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equal H룩업 함수가 먼저 필요하겠죠. H룩업 입력하시고 룩업 밸류 차지 값은 뭐냐면 면적과 실기에 대한 평균 값을 가지고 찾고자 합니다. 라고 average 입력하시고 가로 엽니다. 그 다음 면적부터 실기까지 C13부터 D13까지 선택하고 가로 닫고요. 쉼표 우리는 평가표에서 조금 전에 구한 평균 값을 첫 번째 행에서 찾아가지고 두 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참조하는 평가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행에 있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균 값을 가지고 0, 70, 90에 해당한 기준에서 0부터 60, 70 미만은 불합격, 70부터 90 미만은 대기, 90점 이상은 합격이라고 결과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리점 G15부터요. G15부터 G25가 상공상사인 판매 금액이 J15부터 J25 판매 금액, 최고 판매가와 최저 판매가의 차이를 J26에다가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대리점이 상공상사. 따로 조건을 입력하라고 하지 않았고요.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고와 최저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dmax와 dmin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커서를 J26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함수 equal dmax 함수 먼저 사용합니다. dmax 그 다음 G14부터 J25 영역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다 들어가고요. 쉼표. 어떤 데이터의 필드에서 최고값을 구하겠습니까? 판매 금액에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J14를 선택하고 쉼표. 저희 조건은 대리점이 상공상사입니다. 라고요. G14부터 G15를 선택하고 가로 닫습니다. 엔터 누르시면 상공상사의 최대 판매 금액이 구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 값에서요, 다시 한번 수식 입력 줄에 가서 빼기, 최저값을 빼고자 합니다라고 dmin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열고, 범위는 G14부터 G25 영역 안에서 쉼표, 판매 금액에 가서 쉼표, 대리점이 상공상사입니다라고요, G14부터 G15를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최저값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는 최고, 최저, 판매가의 차이값을 구해서 표시하는 작업 해보셨고, 이제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분 A28부터 A36 영역이 가정용인 전기요금에 합계를 D37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SUMIF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DSUM 함수도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SUMIF 함수 사용하라고 했고요. 라운드 다운 함수를 이용해서 절사해서 자릿수 조절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SUMIF 함수부터 작성해 볼까요? D37셀 클릭하시고 equal SUMIF라고 입력합니다. 만약에 조건이 여러 개라면 SUMIF S가 들어가는데 조건이 하나라서 그냥 SUMIF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range, 저희는 실제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조건을 찾을 범위는 구분에 가서 A28부터 A36에 가서 range는 범위인데 조건을 찾을 범위에서 A28부터 A36.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 조건은 문제에서 가정용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용 입력하시고요. 쉼표. 그 다음 세 번째. sum range는 실제 학계를 구할 범위 전기요금을 선택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네, 이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전기요금의 학계를 구해놨고요. 이 값을 100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천 단위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equal 다음에다가 내림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라운드 다운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SUMIF을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쉼표 100의 자리에서 내림한다는 얘기는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 100의 자리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100의 단위에서 내림해가지고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시나리오 문제입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이 있죠. 이름을 정의하는 작업입니다. 문제에 B14셀을 선택하고, B14셀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 가셔가지고요. 열머리꿀 AB 위쪽에 B14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름 상자를 클릭하셔서 상, 한글로 상여율 입력하고 엔터. 이름을 정의합니다. 두 번째, G4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강수연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다음 G7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김경수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다음 G10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김지연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전에는 먼저 이름 정의를 해 놓으셔야 결과에 어떤 데이터를 수정했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을 정의한 거고요. 이름 정의가 다 되셨다면 문제에서 요구한 시나리오는 어떤 거냐? B14셀에 있는 상여율이 현재 15%입니다. 근데 이거를 상여율을 인상해서 25%가 되었을 때 또는 상여율을 인하해서 5%가 되었을 때 강수연, 김경수, 그 다음에 김지연의 총 급여액의 변동을 시나리오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B14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먼저 추가를 클릭하신 다음 시나리오 이름을 상여율 인상이라고 입력합니다. 값의 변화가 있는 셀은 B14셀입니다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15%인데 25%가 됩니다라고 25%라고 입력하시거나 또는 0.25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추가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추가 누르신 다음에 다시 시나리오 이름에서 우리는 상여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셔서 5%라고 수정합니다. 5% 수정하신 다음 네, 이제는 더 추가할 게 없으니까 그냥 확인이라고 입력합니다. 이제 시나리오 상여율 인상과 인하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셨고요. 이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라고 요약을 클릭하신 다음 결과 셀에서 총 급여액이 다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아까 이름을 정의했던 G4셀 하나,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7셀 하나,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10셀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상여율이 15%, 25%, 5%일 때 강수연의 상여율 인상과 인하에 따른 총 급여액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시나리오 시트를 뭐 위치를 바꾸라고 되어 있다면 바꾸시면 되는데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앞에 위치하라고 했으니까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표시가 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가서 목표값 찾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 분석표에서 4.4분기 E15셀의 손익이 2만 원이 되려면 광고비가 있는 H11셀의 값이 몇 퍼센트면 가능한지 목표값 찾기를 통해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E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우리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를 클릭합니다. 현재 E15셀의 값이 2만 원이 되려면 값을 바꿀 셀은 E11셀의 값을 바꿔서 값을 찾고자 합니다라고 H11셀의 값을 바꿔서 값을 찾고자 합니다라고 H11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값을 찾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다 찾았으면 아마도 목표값 찾기 상태 한 목표값 현재 값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목표값 2만 원, 그 다음 H11셀이 값이
변화가 생겼겠죠. 그래서 6%로 수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두 개 작업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셀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구성비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구성비를 구해서 표시할 위치, 이 다셀을 선택하시고요. 출하 금액의 구성비를 계산하는 구성비 매크로를 생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성비는 equal 바로 왼쪽에 있는 출하 금액이 전체 출하 금액 합계에서 얼만큼을 구성하는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D4 나누기 전체 출하 금액 합계가 있는 D11셀을 선택하되 D11셀은 이따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고정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엔터 눌러서 6% 현재 1월 1일에 출하 금액은 전체 합계 6%에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나머지들도 각각에 대한 구성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20셀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조금 전에 구성비를 구하는 매크로 기록을 이제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이제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요. 개발 도구 탭에 삽입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 첫 번째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G3부터 H4 영역에다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텍스트에다가 먼저 매크로 지정해서 구성비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텍스트 단추 1이라고 선택된 상태에서 그냥 구성비라고 입력하시면 텍스트가 지워지고요. 구성비라고 입력이 됩니다. 첫 번째 매크로 기록과 그 다음 연결할 단추 작업까지 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채우기 색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A3부터 E3까지 선택하시고요. A3부터 E3까지 선택하신 다음 우리는 노란색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우리 홈탭에 가셔서요. 글꼴에 채우기 색에 가셔서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채우기 색 작업을 간단하게 하셨죠? 이제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채우기 색 매크로 기록을 한 거를 연결할 도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삽입 탭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도형에 기본 도형에 가시면 빗면이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보시면 빗면 찾을 수 있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G6부터 H8 영역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채우기 색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우리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했던 채우기 색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음 입력한 텍스트가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요.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각각 클릭해 주시면 텍스트를 가운데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작업 두 문항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차트에 대해서 5개 항목에 수정하는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열의 강서, 강동, 강북 요소를 데이터 범위에서 제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막대 그래프라면 뭐 어떻게 삭제하겠는데 꺾은 선의 중간중간에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서 그냥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항목축이 왼쪽에 있었다면 쉽게 제거할 수 있을 텐데요. 범례 항목이 1월과 4월이라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기는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차트 데이터 범위에서 우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차트 범위가
A3부터 B10, E3부터 20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표시된 차트 데이터 범위를 지우고요. 저희는 강서, 강동, 강북 요소를 뺀 나머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1월과 4월달 데이터죠. 그러면 첫 번째 분원부터 1월, 그 다음에 강서가 빠져야 되니까 4월, 위쪽에 있는 필드 명만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A3부터 B3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E3을 선택했고요. 강서를 빼고 강북도 뺄 거니까 강남에 해당한 데이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5부터 B5, 그 다음에 E5셀을 선택하고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부산부터 대전, 인천은 다 포함을 할 겁니다. 그래서 A5부터 B10까지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E8부터 20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 범위를 수정하실 때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그 다음 줄을 바꿔서 다음 줄에서 오른쪽, 다시 아랫줄에 내려와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범위를 수정하신 다음, 이제 수정하셨다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범위 수정하는 작업, 첫 번째 작업을 하셨고요. 두 번째,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레이블의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기존 차트 제목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새롭게 1월, 4월이라고 입력하면 지워지겠죠. 1월, 4월 수강생 모집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세 번째는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서 범례에 가셔서요. 아래쪽에 범례 표시하십니다. 네 번째, 차트 종류를 바꾸고자 합니다.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세로 막대형에 첫 번째 있는 문구 세로 막대형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네 번째, 세로 가축에 대한 눈금을 조절하기 위해서요. 왼쪽에 있는 세로 가축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또는 마우스 오른쪽에 축 서식 메뉴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최소 값을 0으로, 최대 값을 60으로, 주 단위에 와서 20이라고 수정합니다. 최소 값, 최대 값, 주 단위를 입력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왼쪽에 있는 세로 가축에 대한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값이 수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